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네. <laughs>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지 말라 저는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그좀 아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제 새벽기도니까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어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 율법이지만 사실은 복음이고. 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식계명을 가지고, 지켜니 안 지켜니 잣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에 가구가 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모르면 실제 삶이 영토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떤 율법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가정으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굉장한 부분들이 있게 아, 소프트 웨어에 대로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너는 나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일기명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이 되게 읽지 말라. 이세계가다 사실은 나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위로 땅으로 아래로 물로 그것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이세 가지는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존중하고 또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하는 동안에 가나안땅 가서 그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다르다. 유일신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상과 다르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내 이름을 망령대에 읽지 말라는 말은, 야, 한국말로, 제 말로 말하면, 자존심 상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이름을 다른 신하고 비교하냐? 챙피하다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창,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다. 다르다.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쁘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우린 예언교를 대표하잖아요. 예언교는 정원주 목사님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살면, 어디 파송됐든, 어디 훈련 갔을 때, 예언교입니다. 그러면은, 예언교에 먹칠하는 거, 그게 정원주 목사님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저는 어디 가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단 말안 합니다. 목사란 말도 안 합니다. 그들이 인정할 때, 아, 저거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일부러 조심해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다내 이름을 망령 되어 읽었지 말라는 말은 쪽 팔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종로를 타고 불신자의 조롱거리 당하고 다른 신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응답 없이 살아가는 건데, 창피하다너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되어 읽었지 말라. 여러분 종호지 목사님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존중하는 스승에 대해서 신뢰하는 분에 대해서 물론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애급에 모든 재앙이 있었는데 너희는 살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광야 가는 거가나안땅갈때또 천국 갈 때까지 너희 지킬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데요. 한복구서 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망령케 읽지 말란 말은 세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음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그 성전이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야 우상은 물론 귀신이 역사였지만 생명 없다 우상은 너의 인생 생사봉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성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온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린서 3장 10절 우리의 하나님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인만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독할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제이 읽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우리 아들 이름을 전증거려지어서 증명할 줄자 의거할 걸자 에비스 2장 7절에 서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함이라 지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존심이잖아요, 자존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이거든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살고온 살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삼이 하나님 우리의 배경인데 그 이름이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조롱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 도장을 안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 맹세 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물론 장난 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신용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 시키기 원한 다날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출애굽 3장 1 5절에 보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지킬 나의 칭혼이라. 그래서저와 여러분은 평생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믿습니까? 뭘 의지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 창조주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 땅, 바다 믿을 대상이 누굽니까? 섬길 대상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호와께서 나타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을 때 스톱하고 앞쪽을 보니까 숫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려고 할때 스톱시키시고 희생양을 준비하셔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를 도 준비시키셔서 여호와 이래 그리스를 준비시켜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근본적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일에 완벽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 라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5-26절에 보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시고 있을 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아의 쓴물과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게 되어지고 근본적인 거 누리게 되어지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갇힌 곳에서 노임, 포로 됐는 곳에서 자유, 감방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화 대신 쟤 대신 찬, 어, 화관을 입히시는, 머리를 씌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치유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여호하지만 신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준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니시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초육기 17장 15절, 나의 힘이다. 아멜룩과의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로마서 10절,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이름 여호와가 뭐라고요? 이래 그리스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람박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리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다. 사사기 6장 2 4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7년 동안 미디안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요. 침략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계속 침략당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원이 전쟁하기도 전에 번제 들을 때 이미 그 재단 속에서 어떤 마음을 확증 주냐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의 문제와 여러가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복음 누리면 들수록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에 읽고 지 말라. 그 이름이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이신 그하나님앞에해서 모욕하거나 남용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얘기하라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시키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뭐 많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에이스께서 48장 35절 보니까 이 포로 돼서 70년 동안 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향해서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어둠 캄캄한 가운데도 미래적으로 너희들을 포로에서 빼낼 것이다.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로 여호와, 삼마,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가 사망의 줄이 사망의 고통이 우리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시편 121편에도 말하는 것처럼 거기도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마태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닙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의엘로 오신 그 이름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겁니다. 경모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대에 읽지 말라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하도 칠칠칠 얘기하니까 이제 교구 모임을 새롭게 모이는데. 아, 이번 주는 칠망대 해야 되겠다. 칠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보자의 축복을 아홉가지여러분아 3초월, 보자 시공간 237의 빛, 3생명, 하나님 형상 생기에 덴 3전무, 나 교회 업. 칠망대 중에 그리고 3시대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교회 랩넌트 여러분,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여러분, CVDIP, 미래, 보호, 미리 보는 것. 이게 칠망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우주의 축복, 헤븐니, 파워. 삼뜰,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랩넌트, 237 다민족. 여기 보니까 권사님, 다민족. 여러분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망령되이일말나면 황폐하다 파멸하다 거짓말하다 시간이 없어요. 우상순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막 그냥 추락하는 그런 세손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존심 가지셔야 됩니다. 산업과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여호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대심이 그리고 그리스도 대심을 전도하 전도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황폐되거나 파멸되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언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중이 마땅히 열리게 되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래야지. 널 보니까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일컫다 말은 들어올리다, 받아들이다, 높이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 들어올리고 받아들고 그렇게 높 부정적으로 되면 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광경과 웨스트민스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이 되어 일컫히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목적, 그의 이름이 존엄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독교 광경에. 요점, 그의 존엄이 인간의 경멸이나 불경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적용,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존경과 큰 절제로 말하거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요약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정신과 효가 그의 거룩함과 탁월함에 적합하게 말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딸이 가끔 막내가 영수야 그러는데 그 그래, 그거야 뭐 자녀니까 봐주지만 그렇게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작품과 업적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뭐 있냐? 예시, 하나님 믿으려면 밥을 <laughs> 이놈들이 큰일 날 놈들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그대는 나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무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대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2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 시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합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얘기하는 나무, 자연, 돌, 동물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피조물인데, 조물주인데 피조물한테, 오류의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경배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 아들에게 아버님 잘못된 거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종기 받도록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부와 귀와 높고 낮고 천하는 것이 여호와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마땅히 창조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7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지를 모든 민족이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알도록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함께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더살아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 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과 같이 여우와의 영광을 인지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가운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셨느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생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